안녕하세요.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김웅빈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봤어요. 이 세포라는 말이 제가 꽂혔습니다.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근데 이게 봤는데, 야, 그거 달달한 청춘들의 사랑 얘기인데, 아, 옛 생각이 나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하여튼 흐뭇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유미의 세포라는 게 뇌세포들인데 그거를 사랑세포, 이상세포, 뭐 불안세포 뭐 다양하게 응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 주인공 유미의 심리상태를 아주 섬세하게 묘사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야, 이 뇌세포가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니 참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세포들처럼 이 우리 감정이나 행동을 담당하는 그런 개별 뇌세포는 없습니다. 아, 각각의 이런 기능은요, 수많은 뇌세포가, 뇌신경세포들이 네트워크로 이런 결과예요. 아니, 작가의 그런 뭐 장애 설정에 토를 달고 그러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유미의 세포를 우리 이용을 해서 상상력을 토대로 한번 더 재미있게 한번 인간의 뇌를 살펴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중추신경계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명령을 내리죠. 조절을 하죠.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이 뇌를 그렇게 중요시 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유럽에 이르기까지 보통 뇌는 어떻게 여겼느냐? 그저 몸에서 나는 열을 식히는 그저 방열판 정도로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그 증거를 여기서 옵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By heart, 외워서. With all my heart, 진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다 결국 뇌보다는 심장의 중요성을, 심장의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증거라고 보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말에도 야, 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라.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동생을 막론하고 옛날 옛사람들은 이 중요한 정신은 어디에 있다?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이 중세로 오면서 바뀝니다. 사실 그 선두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의외의 인물이에요. 누구냐?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많은 작품이 있죠. 예, 그중에 유명한 거 하나 하면 그 성당의 천장화. 예, 보통 천지창조라고 부르죠. 아담의 창조, 예, 네, 그거죠.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 두 손이 이게 닿기 직전이냐, 닿은 직후냐, 뭐 그런 논란도 있고요. 과연 전달하려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상상을 낳고 있고요. 그 유명한 영화 ET도 바로 그거를 패러디했었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 특히 그런 그 뇌과학자나 이 생물학자 눈에는 좀 새로운 게, 다른 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창조주와 천사들이 붉은 망토에 몸을 싣고 하늘에 떠 있는데 붉은 망토의 현상은 바로 사람 뇌의 단면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척추 동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녹색 스카프가 하늘거리고 있고요. 천사의 팔은 신경을 상징하고 척수 위치에는 천사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에 자기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의식의 고향은 안식처는 뇌인데 심장이 아닌데 그거를 은연중에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 통념에 반기를 든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상상 및 추정을 해본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뇌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예요. 또한 우리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 자그마치 천억여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요. 서로 연결되는데 그 연결수가 100조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또 그 물질만 놓고 보면 다 뇌가 별게 없어요. 우리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1.4kg 정도의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순한 구조체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뇌의 작동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경세포, 뉴런 간의 무수한 연결을 통한 정보 교환입니다. 이러한 뇌의 연결망을 연결되어 있으니까 커넥트, 커넥톰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커넥텀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아주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 노력 가운데 하나가 인간 커넥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2009년에 시작해서 2018년 11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일단락된 인간 커넥텀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뇌 활동을 시각화할 수 있는 기술, 즉 뇌 활동을 볼 수 있는 기술 덕분에 가능했어요. 사실 이 기술 학생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건데 뭐냐고요? MRI. MRI 아시죠? 네, 병원 가서 뭐 찍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MRI가 뭐의 약자냐? Magnetic Resonance Imaging. 우리말로 하면 자기 공명 영상이에요. 네, 1992년에 개발된 건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뇌의 활동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MRI에 하나 또 다른 기능이 들어갔어요. 기능 MRI. 기능 MRI에는 뭐를 볼 수 있냐면요. 산소가 풍부한 혈액과 산소가 소진된 혈액을 구분할 수 있어요. 즉 산소가 풍부하다, 산소가 소진됐다. 그거는 활동, 그 세포 활동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거든요. 뇌세포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주변 혈관에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피의 흐름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기능 MRI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순간에, 특정 순간에 산소량이 증가하는 뇌 부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어느 뇌가 활성화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MRI 기술에 더해서 이 첨단 세포 염색법 그리고 첨단 현미경까지 가세해가지고 이런 연결망, 커넥텀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추진한 브레인 이니셔티브가 있고요. 유럽연합에서 추진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유미의 세포로 돌아와서 거기 보면 프라임 세포라는 게 나와요. 예, 프라임 세포는 어떤 거냐면은 그 많은 그 세포들을 잘 조율해서 유미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조율해가는 그런 세포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세포죠.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몸에 이런 프라임 세포가 있을까요? 저는 후보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다 하나의 세포였습니다. 바로 수정란이었죠. 그 수정란이 엄청난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쳐서 아기로 탄생을 했던 거예요. 자, 수정란이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치면서 자궁에 뭐 착상을 합니다. 착상을 할 때 바깥쪽 세포들은 자궁에 달라붙는 태반을 이루게 되고요. 안쪽 세포들은 장차 다양한 세포로 분화해서 여러 조직과 기관으로 발달할 이제 준비를 해요. 이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이 세포들을 우리가 속세포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추출한 세포가 바로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모든 세포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어 단어 프라임이 주된 또는 한창의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를 프라임 세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한창이잖아요. 꿈 많은 시절이잖아요. 자, 이 착상한 배아가 이제 계속 급속히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세포 분열을 멈추면서 이제 각 세포가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로 진입합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낭백이라고 그래요. 낭백에 진입하게 되고 수정 후 한 3주가 지나면 사랑의 상징인 심장, 그리고 4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 몸의 컨트롤타인 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7주째가 되면 머리와 몸통, 팔다리 형태가 구별되고요. 상식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주 이후부터는 배아가 아니라고 태아라고 합니다. 유미의 세포들의 이 유명한 대사가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아직 몰라. 지금이 나쁜 순간인지 좋은 순간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 이 대사에 많은 사람들, 특히 도전하면서 좌절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성 파괴자라는 비난을 받겠지만 그걸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이 말이 각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낭백기에 진입한 배아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드라마처럼 은화해서 생각해보면 솔직히 낭배를 이루는 세포들은 가여워요. 일단 들어서면 돌아설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이제 가지 않은 길 앞에 선택의 자유도 없어요. 그냥 그 위치에서 그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무작위로 정해진 자리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나마 이게 생식사포로 발전되면 다음 세대로 갈 수 있는 희망이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세포들은 모두 다 한번 정해지면 이제 유한한 생명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운명 결정 과정을 생물학에서는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 각 세포가 본디 가지고 있던 그 만능성, 뭐든지 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과정이죠. 한 영국 발생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순간은 출생도, 결혼도, 사망도 아닌 바로 낭배 현상이다. 우리는 가장 인생에 그러면 중요한 시간을 지나버렸네요. 낭배 현상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육체적 낭배 형성기는 지났지만 가장 중요한 정신적 낭배 형성기는 아직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 뭔가 되고 싶은 꿈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낭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에서는 철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꿈을 쫓고 있습니다.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을 쫓아서 인생의 행복한 낭배 형성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